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전도자의 현장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복음의 선구자 정신을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삼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선구자 정신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불가능한 현장이라도 그곳의 미래를 바꿀 하나님의 사람, 복음 가진 전도자 한 명만 있으면 절대 가능의 현장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전달자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현장 곧 사도행전 17장 3절로 4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세상 임금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12가지 여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이름이면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신 왕.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으며 우리는 그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신 제사장. 우리가 속지 않고 이 권세를 누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신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때로부터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만 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빛이라 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